일단 네, 반갑습니다. 의무사항으로. 예. 예. 저 오늘 저 투표하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투표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,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투표를 해서 네. 좀 깨끗한 정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예. 실례지만 원래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? 올해 22살. 아, 예. 그리고 아, 그럼 군대 갔다 오셨는가요? 아니요, 아직 군대는 안 갔고 아. 이제 곧 예. 네. 보통 이제 20대들이 이제 투표율이 많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. 요즘 이제 분위기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20대들 투표 반응이 어떻습니까? 근데 제 주위 친구들 보면 이제 꼭 해야 됐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. 뭐 안 해야겠다, 뭐 귀찮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예. 예,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표 후보자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택하셨는가요? 저는 뭐 딱히 뭐 어느 당을 뽑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후보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능력 뭐 인성 이런 거를 검토해서 네. 네, 투표를 했습니다. 아 예,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? 저는 이제 구미 예. 네, 그냥 구미에 살고 있는 네 청년이군요. 예. 평범한 20대 예, 예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